여기는 상가가 다 별로야. 싹 다 갈아치워야겠어. 아, 여기 새로 생긴 라면집이 있다던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? 그래, 한번 가보자. 맛이 있는지 한번 가보자고. 최고의 라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물 먼저 드릴게요. 저희 평범한 라면과 밋밋한 라면, 로얄 미트티 스페셜 라면, 그저 그런 라면이 있습니다. 속셈을 떠나신 저희 주방장님께서 만드신 라면입니다. 이 중에서 나랑 어울릴만한 건 요 로얄 밀크티 스페셜 라면밖에 없는 것 같네. 김비성, 주문해. 여기 로얄 밀크티 스페셜 라면 나왔습니다. 어디 먹어볼까? 아이고야! 이게 뭐야? 내 50 인생 평생 이렇게 맛이 없는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이거 뭐예요? 아, 제가 제일 자신을 라면이었는데 사원이 입맛에는 맞지 않았나 봅니다. 수방자님! 오죠! 지금 내 입맛이 이상한 거예요? 아, 참 어이가 없어서. 참, 돈 여기요. 거스름돈은 됐어요. 매일 아침에 삶아 먹는 우리 뱀뱀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잘 만들겠다. 내가 이번엔 조용히 가지만 다음번에도 이런 라면을 내놓으면 그땐 가게 전체에 똥물을 부어버릴 거야. 김미성, 가요. 네. 뱀뱀이 가시다. 하, 어떡하지? 저 사모님이 가게 상품을 다 쥐고 있는데. 저 주방장님, 전화는 주방장님 라면 맛있다고 생각합니다. 보죠! 오늘은 이만 가게 문을 닫아야겠어. 자네도 이만 퇴근해. 오늘은 무조건 맛있는 새 레시피를 만들고야 말겠어. 힘내십시오 주방장님. 전 이만 퇴근해보겠습니다. 그래. 나는 슬플 때 피리를 불러. 매일 아침에 삶아 먹는 우리 뱀뱀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잘 만들겠다. 내가 이번엔 조용히 가지만 다음번에도 이런 라면을 내놓으면 그땐 가게 전체에 똥물을 부어버릴 거야. 이거 설마 아침 햇살? 먼저 아침 햇살을 받은 상쾌한 아침 햇살을 준비한다. 그대로 냄비에 투하. 그 다음에 주방장은 뭐 면 먼저 스프 먼저 몰라 몰라 그냥 다 넣어. 아침에 라면 햇살 완성. 우와, 힘들군. 주방장님, 요즘은 볶음라면도 대세라고 하는데 볶음면은 어떤가요? 저는 언제나 주방장님 편입니다. PS, 저희는 월급보다 이 끈끈한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? 끈끈, 그래, 끈끈과 이거야. 중약불로 팬을 가열하고 기름을 살짝 두릅니다. 다진 마늘을 반 큰술 넣고 약불에 볶습니다. 면을 다 익히지 않고 새로 물을 뺍니다. 면을 넣고 마늘과 섞습니다. 면이 잘 익으면 꿀 한 스푼을 넣습니다. 조리된 음식을 접시에 옮겨 담습니다. 라면 위에 후추를 톡톡 뿌리면 완성입니다. 나야, 이번에도 맛대거리 없는 라면을 내오면 똥물을 부어버릴 줄 알아? 어, 신메뉴가 있네. 이거 두 개 가져와봐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건 아침에 라면 내설 라면입니다.
냄새는 나쁘지 않네. 맛은 어떨지 모르지만. 이 맛은 토요일에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는 듯 온몸에 퍼지는 따스함. 고소하면서도 달짝지근한 국물이 입안 가득 퍼진다. 이번에는 마음이 허니 나한테 칼리입니다. 제법이네. 하지만 요리라는 게 하다 보면 하나 정도는 얻어 걸리는 법이지 뭐. 다음은 허니갈릭? 이 맛을? 아, 오늘은 방금 아카시아 나무에서 가져온 것만 같아. 아, 아카시아 꽃향기가 나. 그리고 이 마늘. 곰이 100일 동안 동굴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마늘이 이렇게 환상적인 맛을 가졌기 때문일 거야. 달콤한 꿀과 알싸한 마늘의 환상적인 조합이라니. 저번 라면은 내 인생 최악의 라면이었지만 이번 라면은 완전 반대였어요. 저번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네. 미안해요. 내가 앞으로 더 자주 와야 쓰겄네. 아, 아닙니다. 사모님 마음에 드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. 사장님, 저희 열정이 이미 해냈어요. 그래! 사장님, 여기 라면 한 그릇 주세요. 어서 오세요. 최고의 라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